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대병원에 이어 광주기독병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뚫렸습니다.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들마저 코로나19 확산에 속수무책입니다. 집단격리 조치된 화순요양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져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기독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자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병원 오병동 간호조무사가 확진자가 된 이후 같은 병동 동료와 입원 환자 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과 입원 환자 1,20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지금 전체로 그다음에 환자는 오병동 환자는 다 했고요. 관련된 사람들도 보고 있고. 전남대병원에 이어 코로나19 안심병원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며 병동이 폐쇄되고 의료진과 환자 등 70여 명이 자가격리되거나 퇴원 조치됐습니다. 병원 안에서 최초 확진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CTV는 저희가 완전히 다 파악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술상과 또 실제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확진자가 된 이후 코호트 격리된 화순 한 요양병원에서도 5명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70여 명이 격리된 이후 매일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자가 늘어 관련 확진자는 14명이 됐습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무증상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감염 거리를 끌어내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유사 방문 판매업소 방문자나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전남도민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주말을 지나며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